낡은 시내 버스 터미널과 시외 버스 터미널의 통합 이전은 청양군의 숙원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버스 터미널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네,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청양 시내 버스 터미널.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준공 후 약 50년이 돼가는 시외 버스 터미널의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차량 진입로가 좁고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버스 터미널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약 15분.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기엔 다소 먼 거리입니다. 청양군에서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시내 버스 터미널 이전과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터미널 통합에 대해선 약 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장날 되면은 너무 혼잡해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위험해가지고 무거운 짐과 짐을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준공된 공설운동장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운동장의 경우 읍 중심지와 거리가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산 바로 밑에 운동장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양군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설운동장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네,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해서 신규 건축을 해서 공인을 받고 나면 일반 육상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맞춰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백인 토론회를 개최한 청양군.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두 시설 모두 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올해 하반기 2차 군민 토론회를 개최해 이전 규모와 시기, 장소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 규모를 어떻게 하고 또 이전을 어디다 할 것인데 이를 놓고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낙후된 시설과 지리적 문제가 많은 청양의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올해 안으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TV 뉴스 정우석입니다.